바로 뜨끈한 국물 요리죠. 여러분들 냉장고에 다 있는 재료예요. 다 이걸 있어요? 가지고 기가 막힌 국요리 3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물. 우와.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수라상인데요. 자, 그래서 첫 번째 요리는 바로 국민 반찬이라고 할 수 있죠. 너무 싸고 너무 맛있고, 싸고, 맛있고 너무 건강한 식재료입니다. 콩나물. 콩나물입니다. 콩나물국 하나 끓이면서 두 가지 요리가 나옵니다. 1차 쌍케예요. 저는 지금 콩나물 500g을 준비했어요. 국 끓일 때는 반드시 곱슬이용 콩나물 사시는 게 좋습니다. 쓰리 콩나물. 이 콩나물 써야 훨씬 시원하고 맛있어요. 일자 콩나물은 약간 도톰하거든요. 찜용을 얘기하는 거예요. 여기 보면 대가리, 오. 꼬리 있죠? 네. 이 부분을 이거 따는 거예요. 얘는 나중에 수분이 빠지면 진짜 질겨요. 근데 이거를 따서 이 뿌리 절대 버리지 마세요. 뿌리는 이따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. 아, 그래요? 자, 손질된 이 콩나물을 먼저 넣겠습니다. 이게 멸치 육수예요. 꼭 육수가 끓지 않아도 돼요. 차가울 때부터 넣어도 돼요. 근데 콩나물 국이라 치기에는 네. 콩나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거의 찜인데요, 이 정도면. 아까 드린 말씀 있죠. 1차 쌍피. 콩나물 국을 끓이면서 콩나물 무침까지 제가 완성을 할 거예요. 우와, 보통 우리가 무침까지? 콩나물 무침 먹을 때 콩나물 삶아내고 물은 버리잖아요. 네.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한데. 그러니까 콩나물 국은 더 진하고 맛있고 국물 하나 버리지 않는 거예요. 아.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. 콩나물국 끓일 때 처음부터 간을 하신 분이 있어요. 여기에 소금이나 이 간기가 들어가면 삼투압에 의해서 콩나물에 있는 수분이 빠져요. 오. 그러면서 콩나물이 질겨지는 거예요. 자, 지금 끓기 시작했습니다. 이럴 때 고춧가루는 처음부터 같이 넣고 아, 처음에. 그래야 콩나물이 끓으면서 고춧가루의 그 날레를 끓으면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. 아, 냄새 잡으려면 그럼 여기서 한 200g 정도의 양을 콩나물 건져줄게요. 반 좀 안 되게. 그러면 이제 콩나물이 이제 이거 나물용이에요. 얘는 콩나물 나물용. 그 다음에 여기에 무 200g 채 썰어놨어요. 이걸 여기다 넣으세요. 진짜 끝판왕이 되는 거예요. 시원한 끝판왕. 우와. 그럼 끓을 동안 한번 묻혀볼게요. 진짜 순식간이에요. 그러면 고춧가루 한 큰술 정도 이렇게 넣고요. 다진 마늘 한 반 큰술. 다지지 말고 송송 썬 파가 들어가야 돼요. 그 다음에 참기름. 아. 통깨 한 큰술 넣겠습니다. 참치액 두 큰술 넣을게요. 참치. 콩나물 무침할 때는 뜨거울 때 양념하는 게 포인트입니다. 콩나물 무침이 엄마가 해주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대요. 이건 그래서 뜨거울 때 무쳐야 되는 거예요. 뜨거울 때. 뭐 재료 뭐 반 양념 들어간 것도 없잖아. 엄마가 준 거하고 이거 누가 맛있어? 난 10배 맛있는데. 아, 그럼. 진짜 이렇게만 하세요. 간단하지만 맛있게 밥 한 끼 뚝딱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국은 여기다 간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콩나물과 무에서 주는 맛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양념이 필요가 없습니다. 간은 뭘로 한다? 새우젓. 그냥 통새우젓을 넣게 되면 조금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두 큰술의 새우젓을 으깨서 여기다 넣겠습니다. 다진 마늘 한 큰술 넣을게요. 한 세 큰술의 송송 썬 파를 여기다 넣어주세요. 파, 마늘까지. 새우젓, 마늘, 파. 그치. 끝. 에? 자, 이렇게 해서 아주 담백하면서도 시원하고 칼칼한 콩나물국이 완성됐습니다. 너무 간단해요. 콩나물하고 누가 다 한 거네요, 이거.